세속사회가 되면서 종교가 물러난 후에 이제 그 빈 공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새로운 종류의 허무와 지루함이 습격했다는 거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택 앞에 선 거예요.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두 충동이 있어요. 에로스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을 향한. 큰 원칙을 두자면 어떻게 사는 게 좀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까? 지혜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자기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삶 모순되고 짧고 허무하고 남한테 가는 이 삶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우리 삶이 짧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생긴다. 네, 3프로TV 스페셜 더 릴리전 종교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쭉 이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제가 그렇게 돼 있구만. 그렇지, 미션이 있습니다. 네, 정프로의 마음 문을 부셔버려라. 네. 그러면 전국적인 포교가 된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살짝 있는데. 열린 거 아니야? 열리려다가 살짝? 이제 그때 다시 닫혔죠. 네, 어떤 종교든지 정프로를 포섭하는 종교는 네. 그냥 넘버원으로 올라간다. 100만 포교가 된다. 의심 많은 정프로가 네. 마음을 열 정도면 이야기 다 했다. 네, 오늘 이분은 가능할까요?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시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김학철 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학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쨌든 기독교 이야기를 좀 나누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지혜문학이라는 책을 아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 지혜문학이라는 건 따로 뭐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 예. 성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독교 경전은 그 안에 보면 장르가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건 역사서가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장르가 예. 있고 어떤 건 시 장르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 지혜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 경구 혹은 뭐 삶에 대한 가르침, 통찰 이런 것을 이제 지혜문학이라고 흔히 장르로 부를 수 있거든요. 시편 같은 건가요? 시편은 잠언, 시죠. 잠언 잠언은 잠언. 잠언은 지혜문학이 들어갑니다. 욥기. 네, 욥기도 역시 잠언 지혜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예, 예. 거기서는 야고보서 이렇게 야고보서. 네 편이 기독교 경전인 성서 안에서 지혜문학으로 욥기가 그거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았어? 욥기요? 멀렸어, 열렸어. 아니 저는 뭐 야, 나도 몰랐는데. 그 뭐랄까 이게 지식으로 머리로서는 약간 좀 근처까지 갔는데 이 마음의 문을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뭐 머리로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을 흔히 의심이라고들 규정하는데 네. 사실은 기독교 신학자 파울 틸리라고 하는 분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네.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이지.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 질문, 네. 궁극적 존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신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네. 무관심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서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렇죠. 말을 바꾸면 거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기독교 네. 오늘 그날인 것 같아. 그럼. 오늘 그날이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왔어. 그러니까 오늘 2%도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이프님은 약간 뭐랄까 여긴 좀 저는 근데 자주 열립니다. 네. 1년에도 뭐 한 여덟 번 열렸다가 회전문이 네. 그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개방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그 영화에 보면 한 등장인물이 계속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가 배교했다가 고백했다가 배교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한테 그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신앙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네. 아예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런 거. 그러면 그게 정말 비신앙 상태, 비종교적 상태고 그렇죠.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는 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헛헛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신앙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방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느냐 이게 대비되는 거지 그렇죠. 그 내에서 어떤 것을 믿느냐 마느냐는 그 후의 문제죠. 다만 우리 이프로님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생계형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 옆, 그때. 그, 예, 옆에죠. 종교를 형수님이 처세 활용하죠. 예, 그냥 아. 그쪽이니까 뭐 너무 이렇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 문학 어떤 분들에게 지혜 문학을 한번 좀 권해 보신다면 어떤 분들이 지금 좀 읽어보시면 더 좋을까요? 물론 이제 모두에게 좋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하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요. 아, 호크마가 호크마. 그거예요. 근데 네. 그 말은 원래 고대 언어가 그렇지만 추상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말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자기를 빚는데 참 잘 빚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호크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도배를 하는데 뭐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도배하면 아마 저도 그 집에 살기 싫을 겁니다. 근데 도배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도배 호크마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잘 살아요. 네. 여기서 잘 산다는 의미는 단지 경제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정말 웰빙해요. 아, 저 사람 보면 참 부러운 게 아니라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부럽다라고 존경스러운 것은 구분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가진 무엇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걸 가졌다고 존경하지는 않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게 딱 나뉘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을 나도 가고 싶은 거는 부러운 거죠. 호크만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잘 사네.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이 노안경을 1년 동안 착용하셨는데요. 지금은 도수가 100도나 내려가서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그걸 체득한 사람, 그걸 이제 삶의 기술로서 호크마, 그걸 이제 지혜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헤매지 않고 그 단테의 그 유명한 신곡 보면 내가 35쯤 되니까 정신 차려보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자기 삶의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하고도 하는데 네. 지혜 문학 읽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삶 잘 살고 싶은 사람. 자기가 자기 삶을 보고 괜찮네. 스스로 긍정할 만하고 또 자기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 문학은 굉장히 그 좋은 네, 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좀 더 이런 책을 읽으면 더 좋겠군요. 현재 그런 사람들이야 뭐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거 아까 네. 그 우리가 잠언이라고 했는데 그 잠자가 네.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네. 찌르는 거죠. 그럼 정신이 번쩍 나는 말들이라고 그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말로 원래는 그냥 경구, 지혜 말 이런 건데 우리 그냥 네. 흔히 번역하면 그 잠언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고 싶 읽히고 싶으냐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도덕 판단이 안 돼서 네. 헤매는 사람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도 읽힐 수 있는 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는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서툰 사람이나 익숙한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거죠. 공자 선생님도 그렇고 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지혜 문학의 그 전도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도 그렇고 네. 참 표현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혜와 무지를 모두 공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소크라테스도 나도 무식한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님도 그런 얘기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뭘 공부한다는 건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무지를 동시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나는 뭘 모르는가.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은 사실 모든 독자에게 열려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거는 그 잠언은 어떤 특정한 그 필자가 쓴 건가요? 아니면 고래로 내려오는 유태인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 하는 거를 모음집인가요? 기본적으로 모음집입니다. 여기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 이름 아래 지혜들을 모아두는 것이 고대 지중해 세계, 고대 근동 세계가 지혜를 글을 쓰는 방식, 책을 편집하는 방식입니다. 솔로몬 직접 쓴다기보다는 네, 네. 그 이름하에. 뭐 약간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를 생각하는 분들은 솔로몬이 다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뭐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문을 보면 고대 이집트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나 유대교를 폄하하고 싶은 분들은 아 뭐 이집트 거 베꼈다, 뭐 훔쳐갔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던 말들이 그 자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모여서 편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지침서하면 우리 탈무드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문과 탈무드의 관련성은 어떤 게 있나요? 아 탈무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경전은 아닙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 히브리 성경보다 더 많이 읽는다라는 그렇죠. 얘기는 있긴 있지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경전이라는 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카논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는 걸로 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가 자란 말에서 이 카논이란 말에서 규범, 잣대 혹은 기준 이런 말들이 파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카논은 나중에 또 어떤 뜻을 뜨게 되냐면 리스트, 목록이란 뜻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카논입니다. 이 목록 안에 이 책들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권위 있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거고 탈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죠. 네, 편집도 네. 자유롭고 또 말을 덧붙이거나 빼는 것도 자유롭죠. 거기에는 꼭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카논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함부로 표현하지 않죠. 그게 이제 카논입니다. 캐논이라고 흔히 번역 발음하고요. 뭐 카메라도 유명한 게 캐논이에요. 그 캐논이 그 캐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어떤 규범, 잣대, 규율 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조금 더 지혜롭게 혹은 내가 내 삶을 존경하면서 사는 거일 수 있을지. 뭐 구체적인 사안별로 뭐 굉장히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큰 원칙을 두자면 어떻게 사는 게 좀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 일단 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거 아까 클래식 말씀하셔서 네. 클래식이란 말은 사실 그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온 말입니다.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함대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함대라고 하는 게 전투선 말하는 겁니다. 네. 고대 로마의 라틴어니까 고대 로마의 언어죠. 고대 로마의 전쟁이 나면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의 도시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여기 권리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걸 일종의 명예로 여기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함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무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무기를 사갖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 군대 참여할 때 근데 자기는 가난해서 경무장 보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보낼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식밖에 보낼 수 없는 사람을 프롤레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에 얘기죠? 전쟁이 났는데 네. 함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시쿠스. 완전 돈 많은 사람이네. 네. 여기서 클래식이란 말, 클래식이란 말이 기원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클래식이란 책은 뭐냐. 자기 삶이 위기에 닥쳤을 때 네. 아주 그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백금 코팅. 고기를 구워도 밥을 볶아도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어떤 고통이나 아주 깊은 절망이나 허무나 혼돈, 공허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어떤 사람은 경무장 보병, 어떤 사람은 중무장, 어떤 사람은 기마병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함대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클래시쿠스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네.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클래식입니다. 그런 어떤 위대한 인류가 남긴 정신적 자원들을 함부로 보지 말고 그것을 차곡차곡 자기 내면에 체득하는 사람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양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네. 이 지혜 문학도 사실은 다 구전이고 암송하는 것들인데요. 네. 저는 암송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암기하고 암송해라. 뭐를? 굉장히 좋은 문구들, 시, 우리 삶에 힘이 되는 말들을 암송하라고 그렇게 늘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내게 저장됐다가 그 생각들이 내게 저장됐다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클라시쿠스가 돼서 그 동원돼서 그 자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아주 중요한 인류의 지적, 아주 훌륭한 그런 것들을 암송하고 외워라. 그리고 읽어라. 그 클래식, 그냥 아무 책이나 막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짧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인류가 고전이라고 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라. 그 제가 쓴 이 지혜문학 욥기, 잠언, 전도서, 야고보서도 보면 인간에게 닥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탐색하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주려고 고민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고전들을 많이 읽는 것이 잘 사는 첫 번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50대 초반인데 나의 뜻이 아닌 것에 의해서 아웃됐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절망, 뭐 그 직장에 대한 어떤 배신감 뭐 이런 게 이제 막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좀 마음을 좀 고쳐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네. 이제 저하고 제가 아닌 제가 하는 일하고 제가 네. 하지 않은 일 사이에 이제 미묘하게 네. 구분을 해야 할 점인데 제가 이제 교양을 가르친다고 말한 거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하고 네. 요 제가 다룬 요 책들은 뭘 말하냐면 근원적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저한테 저를 소개하라 그러면 네. 저는 기독교 신학을 했고 교양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근원적인 문제를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그런 어떤 갑자기 막 너무 우울하다. 네. 그러면 사실은 병원을 가야죠. 병원 약을 먹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네. 그거를 다른 분한테 권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직업도 있고 네. 아내도 좋아요. 제가 아내를 존경하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자식들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 때문에 매해 2, 3개월을 시달렸거든요. 네. 그러면 흔히 상담을 하러 가거나 병원을 가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나 개설했어요. 그 수업 제목이 뭐냐면 삶의 의미. 부재가 허무와 고통, 기쁨과 보람입니다. 네. 그래서 읽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 삶의 의미에 관련된 허무와 고통, 기쁨과 보람에 관련된 책을 요즘 나온 뇌과학의 책부터 고전에 이르기까지 쭉 읽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나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 강의를 학생들이? 그 과목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한 10년 가르치고 예.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매주 읽고 보고서를 한 20명, 25명이 매주 내는데 그걸 다 읽고 채점 비슷하게 커멘트 해주니까 한 10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절박성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큰 지도가 좀 그려진 것 같더라고요. 삶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한 20명에서 25명. 20에서 25명을 한 10년간 가르쳤으니까 한 뭐 2, 300명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간 셈이 됐죠. 교수님의 허무와 뭐 우울 이런 걸 25분의 1로 다 나누신 거군요. 학생들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허무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학점을 잘 안 주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허무하고 그랬겠죠. 인간은 어떨 때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게 뭐지? 하고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전도서라고 불리는 이 지혜문학 책이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이런 허무주의자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맨 일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허무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히브리어로 헤벨 동사인데요. 헤벨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숨 쉬는 겁니다. 이게 아지랑이 같은 거. 아지랑이는 저기 아지랑이 있네 그래서 어디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헤벨이란 동사는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짧은 겁니다. 사실 인간이 뭐가 허무하다 느끼냐면 짧다고 아까 뭐 휴가 끝났다 그러는데 짧다고 하는데 느끼거든요.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전 사실 30대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30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네, 20대 후반에 29에 결혼해서 공부하고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내랑 아이 둘 낳고 어마어마하게 논문 쓰다가 교수 돼서 지금 50대 이제 좀 지나서 돌아보니까 30대 기억이 전혀 없고 제가 30대 때 유행했던 노래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나면 40대가 그럴 것 같고 몇 년 지나면 50대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전도서가 헤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의 하나의 현상이 뭐냐, 짧다는 거.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이트론이라고 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거 보면. 그리고 뭐 과손도 짓고 집도 멋지게 짓고 아, 또 뭐 궁도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없을 최저가 옵티머스트 최대 70% 할인 놓치지 마세요. 관절 염증에 좋다고 하는 어? 이게 딴 사람한테 넘어가네? 왜 넘어가죠?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결과 몫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우리 막 우리 속담으로는 죽서서 뭐 준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애써 잃은 모든 것이 남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자기가 애써 한 모든 것이 말살되거나 또 세 번째 그 헤벨이란 동사로 이 전도 코엘렛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읽은 게 딱 두 개 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는 달리기가 빠르다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 그걸 읽을 때는 아니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어떻게 경기에서 져?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만큼 살다 보니까 달리기가 빠르다고 경기에서 늘 승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할 때 어마어마하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어. 천수를 다 누리고. 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우면서 우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그 사람 장례 가서 우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 세 가지를 분석해서 코엘렛이 요걸 허무한 것의 감정, 우리가 낸 허무한 감정에 분류를 해서 원인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 심리학이나 우리 현대인들은 고대 사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를 사니까 허무에 대한 좀 더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허무감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데 이렇게 허무감을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지금 봐도 되게 세 개 중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허무감을 느끼는 거고 여기 대해서 말해주죠. 이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게 있죠. 상당히 매력적이죠. 뭐라고 해요? 궁금하세요? 네. 이게 이제 250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예. 오늘날의 현대의 이른바 여러 가지 지혜들로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크게 네.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호성과 모순성과 덧없음을 우선 인정을 해야 돼요. 모호성과 어처구니 없음과 짧음과 이런 것들을 덧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늘 이런 일이 늘 있다 우리 삶에. 네. 그러니까 그 공자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 또 이러네 이렇게. 아, 또 이러네. 저 또 이러는데 아, 반드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지? 그런 건 없다. 그런 마음부터 버리라고.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모순성과 모호성을.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니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말이 좀 모호하고 말을 빙빙 돌리세요? 그런 얘기 가끔 듣는데 네. 삶이 모호하고 불분명한데 그 삶의 모호성과 불분명함을 묘사하는 가장 적극한 말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말이거든요. 내가 안개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윤곽선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네. 그걸 표현하는 말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묘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여하튼 공자 선생님도 그 사무의 태도를 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태도를 버린 데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공자 선생님도 말하는데 일단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네네. 아주 너무 평범하게 들을 때지만 나는 깨달았다.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열심히 일하며 좋은 면만 보는 일.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허무함을 느낄 때? 허무함을 느낄 때 이게 뭐냐면
인생을 긍정하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헛됨과 짧음과 어처구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는 건 좋은 일이야. 마신다는 건 좋은 네, 일이야. 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다 일해서 내가 보람을 얻는다는 건 좋은 일이야. 저는 이것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긍정하는 태도거든요. 이게 왜 근원적이냐면 반출생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반출생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인간은 태어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태어나서 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네, 얘기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선생님 중에 그 마강수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반출생주의자신데 그분 한 말 중에 너무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효사상이 너무 밉다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낳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한테 효를 강요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자식은 그냥 애완용으로 길러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동물한테 애완동물이란 말 쓰면은 뭔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네. 오래전 얘기니까 이런 반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부정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반대편에 먹는 일, 마시는 일,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요새 유행하는 철학자들 말로 하면 니체의 말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니체가 영겁 회귀 사상을 말하면서 100번 이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도 일어나도 나는 이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삶에 대한 긍정. 지혜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자기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삶 모순되고 짧고 허무하고 네. 남한테 가는 이 삶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긍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긍정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종교적 태도입니다. 삶을 왜 긍정해야 되는가? 예. 왜 살아야 되는가? 예. 그래서 예전에 함숙헌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풀이하셔서 살라고 명령받은 거다. 음흠. 살생자의 명령 명자니까. 누가 명령을 했죠? 이제 함 선생님에 따르면 네. 절대자죠. 아,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삶이 가치가 없고 보람도 네. 없고 의미도 없고 인간이 무슨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유엔에서 나온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걸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 자인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자기 부모를 고소한 사건.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한 청년이 변호사인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네. 왜 동의도 안 하고 자기 낳냐고. 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뭘 말하냐면 삶을 긍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인 거예요. 삶을 긍정하지 않는 거, 삶을 부정하는 거, 삶의 부정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 지혜 문학에서 뭐냐면 혼돈 속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생명을 긍정하지 않는 무질서와 어둠과 심연. LG 덕분에 드디어 제가 꿈꾸던 로봇 청소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청소. 이런 상태를 혼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세상에서 보는 거의 모든 창조신화는 어떻게 하냐면 혼돈과 죽음과 어둠과 심연으로부터 이 세상에 질서가 부여되고 부여된 질서가 생명을 낳고 아름다움을 낳는다는 것을 창조신화의 모티브인데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모든 것이 그렇고 이집트의 그 신화를 보면 그 아펩 신화가 있는데 아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이오스 몬스터입니다.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태양신인 라가 매일 아침 전차를 끌고 일어나서 아펩을 죽이고 해를 띄우거든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택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뭐 프로이트를 굳이 운운하자면 네.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두 충동이 있어요. 에로스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고 네. 타나토스는 죽음을 향한 예, 예. 타나토스는 그 그리스의 죽음이라는 뜻이고 에로스는 상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에로스를 사랑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산다는 거고 생명을 향한 의지거든요. 이 둘에 대한
인간 안에는 근원적인 욕망이 있다고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신화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화가 얘기하는 바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걸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를 네. 뭐 물을 순 없고 왜 그런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어떻게 네. 보면. 아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걸 의심 없이 긍정하고 기뻐하고 밝은 면을 보려하고 이게 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지혜랑은 매우 반대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어진 것의 이 실체를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맛있네, 좋아, 행복해 이거는 어떤 뭐 사물이든 어떤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안 좋은 태도 아니에요. 아 이게 저 종교가 믿음하고 연결돼 있고 확신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예. 아, 종교가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적이라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종교만큼 비판적 사고와 연결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고 유대교가 네. 엄마 종교고 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브라만교가 엄마 종교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종교가 엄마 종교인데 네. 얼마나 강력하게 세계관을 지배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신 끝에 나온 거고 우상 비판이라고 하는 네. 전통이 있거든요. 이 기독교 내에는. 그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삶을 보장하고 번영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상 비판이 모든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충동이 죽음에 대한 충동이고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이런 뭐, 네. 엔트로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것이 이 세상의 진실이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상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고 하지만 그 말을 의심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또 예수님 자체를 혹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욥께서는 하나님한테 대들죠. 욥이. 하나님한테 한번 싸우자고 내가 질 건 뻔하지만 네.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냅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네. 내가 이런 고통에 처해야 되는지 영문을 모르겠으니 이 영문 모르는 걸 두고 당신이 우주의 주관자라고 하니 나랑 나와서 법정에서 다퉈봅시다 네. 하고 법정으로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를 매우 긍정하고 정말 잘한다.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사실은 진짜 기독교의 믿음이지 라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될 그래 이제 사실은 진짜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려 있는 것이지 나에 대한 비판과 나에 대한 의심은 허락지 않으면서 다른 무슨 사탄이 됐든 혹은 우상이 됐든 이런 것들은 비판하고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신 외의 모든 것이 다 신 아래에 있고 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다 비판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네.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판받지 않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한 비판이라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나 가치 같은 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죠. 그래서 그런 비판의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 정신이 매우 기독교에는 살아있다. 뭐 지금 현재 기독교 보면 뭐 그렇지 않나 보이겠지만 네.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는 네. 그게 초기에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만났을 때는 뭐 저런 네. 종교가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종교가 다 있나 이런 속에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온갖 곳에 가서 뭐 날카로운 비판 정신 얘기하고. 뭐 예전에 뭐 그런 모습도 사실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허무함을 많이 느끼고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뭐 극복 방법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혹은 뭐 좋은 면을 밝은 면을 보려 노력하라. 요 정도가 이제 가장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간략하게 좀 길게 얘기했지만 네. 일단 삶의 범위를 줄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있어. 너는 네가 생각할 거 생각해. 일단 삶의 범위를 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너 즐기는 게 허락됐다. 너 즐기는 게 허락됐어. 너무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그게 이제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즐기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먹는 건 생존이고 마신다는 건 풍요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선물의 형태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선물이요? 선물, 선물, 기프트. 선물.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건 감사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세보는 겁니다. 자기가 다 잃었어도 자기에게 남아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세보면서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중요한 태도거든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우울하다 그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와서 그 문제를 싸웠는데 네. 제천은 아주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네. 제천은 보고 많이 놀래요. 뭘 놀래냐면 언제나 감사하고 노래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샤워하고 나와서 물 너무 좋아. 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네. 뭐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나가서 네. 이 꽃을 보면 꽃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꽃에 관련된 노래를 불러요. 바람 불면은 바람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같이 산책 나가면 가만히 그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을 봤어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저처럼 약간 패시미스틱한 성격이 있는 사람 한테는 너무 이렇게 어떨 때 보면 경박해 보이기도 하고 왜 삶에 이렇게 진중하지 않고 저렇게 발랄한가. 발랄하다는 게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톡 떨어져서 탁 튀는 그런 어떤 운동성, 운율 이런 걸 뜻하는데 그런데 공장 폐쇄로 인해 사장이 돈을 들고 도망가서 원래 가격이 10만 원인 줄 노환경이 현재 제가 지내보면서 네.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이 삶을 굉장히 그 긍정하게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 혼자보다는 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이제 제가 요약하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네. 허락된 거다. 너 생각의 범위 줄여라.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하나씩 세보면서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혼자보다는 둘. 이게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글을 쓰다가 이 나타부드 포우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에 낸 경제학 교수인데 네. 자기 주변에 아주 좋은 친구, 친척, 이웃 같은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경우에 그거를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삶의 행복한가를 계산했대요. 2000년에 했더니 2000년 기준으로 약 8만 5천 파운드라는 거예요. 연간 소득 대비하는 거. 그래서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네. 한번 네. 하니까.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혼자보다 둘이 낫다. 넘어진다 해도 그 동무가 일으켜 세워주니 네. 그리고 둘이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헛헛함이 닥칠 때 네. 생각의 범위 줄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혼자보다 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기뻐하고 그렇게 아주 찬찬히 자기 삶의 긍정성을 회복해가는 그 잔 커팅웨잉이라고 영국의 철학과 교수인데 네. 이분이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구절에 그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맨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해요. 왜? 어떤 말을 하냐면 막 왜 현대사회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지를 쭉 분석을 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철학과 그 전에 그 아주 논리 논증을 쭉 해왔던 사람답지 않게 논리적 비약을 해서 책을 마무리해요. 제 학생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서 쓰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증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마치 그건 어처구니 없는 논증이에요. 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어처구니 없는 논증은 맞아. 근데 코팅에만 말은 맞아. 이게 자기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제가 이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구성하는 것에 따라 정말 의미가 생기고 삶이 보람되고 충만해지는 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종용으로 하면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결단이죠.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 근데 그렇게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기질은 타고나죠. 거의 기질이 네. 거의 8알 이상 기질인 것 같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찾아 우울감이 조금 찾아오죠.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신화의 말로 하면 매일 아침 라와 함께 라신 예. 태양신과 함께 앞에 불 물리치거든요. 스키 찬 곳에 네. 빛을 비추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삶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아주 작은 일상들이 가치가 없다는 거 사실 아침 뭐 먹고 나니 뭐 이렇게 정신없이 먹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침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배만 부르고 뭘 더 먹은 이런 삶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럼 우울감에 빠지거나 의욕을 잃는 이유는 그런 사소한 것들의 중요함,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가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맥락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맥락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아 근데 그 지금 말씀은 그냥 현실과 타협하라는 거랑 뭐 사실 뭐 말의 온도만 좀 다르지. 아 현실과 예. 타협하라는 말은 아닌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맥락을 만들어야 의미가 생기거든요. 맥락을 만들어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멋지게 생긴 사람의 모자이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모자이크를 보는데 저녁 돼서 그 장소 문을 닫고 네. 청소하는 분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바닥에 이 검은색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위험하니까 치웠죠. 다음날 아침 이 개관을 했는데 이 멋지게 생긴 남자 배우의 오른쪽 눈동자에 검은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제 청소하던 분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위험하니까 빨리 쓰레기통에 넣어서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갤러리 직원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유리 조각 찾아가지고 거기에 모자이크 넣으니까 모자이크가 얼굴이 완성된 거죠.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은 그냥 쓰레기가 맞고 쓰레기통에 가는 게 맞아요.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이 맥락을 가지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 맥락에서 형성하면 되고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인데 본질은 사실은 종교에서 줬던 건데 이제는 탈종교 사회가 됐으니까 아무런 존재 목적 없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사르트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 이것은 인간이다. 인간이란 이렇게 말하고 인간이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대외에 선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네.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와 맥락 없이는 자기 삶이 다 분쇄된 것으로밖에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 행동, 네. 종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밥 먹는 행동에 신적인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스웨덴의 한 철학자가 지루함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요점은 뭐냐면 중세에는 지루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이 종교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밥 먹는 거, 씻는 거, 뭐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게 다 천상의 의미가 부여됐는데 세속사회가 되면서 종교가 물러난 후에 이제 그 빈 공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새로운 종류의 허무와 지루함이 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인간의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네.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을 근원적으로 긍정하고 근원적으로 긍정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치고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한 달 뭐 월세 한 60만 원 내고 뭐 등등 굉장히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매우 이제 불편하거나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아서 뭔가를 이제 바꿔보려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아침 눈뜨고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며 이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좋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매일같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삶의 만족도는 1번이 좀 더 앞설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2번이 더 앞설 수 있으나 그 사람 삶의 전체적인 뭐 궤도랄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그러네요. 길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면 개선이 없다.
불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짜증을 내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야지 이 자체를 항상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행복감을 느끼면 그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근데 그러면 행복하지만 업그레이드 안 될 것 같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행복도는 꽝이지만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고 네, 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네. 아, 그 이 질서를 만들고 지혜롭게 산다는 건 잘 사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전제가 네. 자기 삶을 도자기를 잘 빚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랑 자기 삶의 가능성과 자기 삶의 그 풍요로움을 계산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거, 내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거예요. 충분히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감사라는 항목도 있고 만족이라는 항목도 있고 있는 거고 자기 삶의 개선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발전 가능성을 만족과 감사로 삭제한다.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지혜를 말하는 지혜 문학의 원래 의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칼 마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아니 고통스러우면은 사회를 번역해야지. 왜 종교의 보상 기능이 있습니다. 심리적 보상 기능이 있거든요. 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심리적 보상 기능을 종교가 해가지고 사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막냐? 이것은 고통을 잊게 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의 역할을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종교가 당연히 어떤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상 기능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종교가 사회 발전과 전혀 관계없이 그 고통받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네. 고통 속에 놔두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의 노예 제도 누가 없앴냐. 그 기독교인이 없앤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야 고아는 고아 나름대로 살아. 고아 어쩔 수 없잖아. 감사하고 살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에서 맨 먼저 한 게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와서 한 게 고아원 세우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환자들 돌보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생존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지 감사와 만족으로 너의 삶을 여기서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해라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약간 좀 두 개는 좀 다른 얘기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그 노예제도 없앴다고 하시지만 노예제도를 가장 가혹하게 많이 움직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인들 뭐 영국인들 그랬을 테니까 뭐 그건 그 문제라고 치고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매우 게으른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족이 되면 더 이상 뭘 움직이지 않으려는 건 아주 본능적인 움직임이라 여기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여기서 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세상을 그래도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만족 못한 사람들이 피곤하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들 좀 바꿔봐라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고 야 좀 어두운데 좀 뭐 밝게 좀 할 거 없냐 이런 요구들이 결국 모여서 그 불만 많은 사람들이 전등도 만들어내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네. 엄마가 애한테 불만이어서 애를 돌보나요? 그러니까 네. 내가 친구를 도울 때 네. 내가 친구한테 불만이 있어서 친구를 돕나요? 아이를 키울 때 너무나 만족스러웠다면 지금 수많은 유아용품들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울거나 그러니까 거의 안 씁니다. 네? 저는 잘 안 사죠. 안 써요. 그냥.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네. 필요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이 삶을 개선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말씀. 네. 뭐 충분히 당연히 그런 면도 있는데 그 말고도 어떤 사랑의 힘, 돌봄의 힘, 격려 이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거기는 피가 없어요. 이 세상 창조는 어떤 창조자가 갖고 있는 미적 이념과 그것을 구현한 능력에 있고 네. 이 세상을 보고 토브라고 선언해요.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무신론, 유신론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문제예요. 이 세상을 피와 시체와 전쟁과 또 불만과
노동력을 판, 마크스의 구중대로 따면 노동력을 팔고 기계화되고 인간이 이런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은 토부고 미적 이념이 구현된 것이고 이 세상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을 가꾸고 키우고 이런 것인가로 둘이 나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이제 그 선택하죠. 그 이제 아주 대조적인 그 세계관과 인생에 대한 시각인데 그래서 저는 공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뭘 성취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 되게 성취지향적이네.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은 뭐 최연소 임원도 달고 뭐 CEO도 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그 많은 성취 가운데 정말 성취감을 느낀 적이 그 인생의 어떤 길이로 보면 얼마나 되냐 이제 물어보거나 혹은 스스로 느낄 때 너무나 찰나인 것 같다는 거죠. 그 행복의 그 궤적이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고 우월해지는 거고 뭐 그런 거에 사로잡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거기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기자도 아마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쫙 써놨습니다. 아니, 그리고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관점이 그래서 아 근데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교수님의 이 그 정프로와의 이 대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필요하네 이게 이런 이런 어떤 주의 환기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기질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아, 노동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노동력을 파는 거랑 자기 실현으로서의 노동이랑을 우리가 아,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노동력을 팔죠. 아까 그 편의점 알바 말씀하셨는데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 자기 구현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는 노동이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참 비참한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노동력을 파는 사회가 되고 자기 노동력을 팔면서 실제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삶을 실현하고 자기 가능성을 개발하고 또 자기를 구체화하면서 가치를 증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력 판매와 더불어 노동의 가치 역시 폄하되는 그래서 뭐 넌 언제 뭐 투자하니 뭐 제가 투자 이런 거 완전히 몰라서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어떻게 했더라 뭐 주식 뭐 샀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전 딴 사람 딴 세상 얘기니까 저한테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노동을 노동력과 혼돈하면서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또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치를 창출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가치는 맥락을 갖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뭐 돌 이렇게 두 개 세 개 세 개 쌓아서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가치도 있지만 맥락도 있지만 사회적 맥락과 있다 있을 때 자기의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가치가 만나면서 이게 아주 그 사회적으로도 아 참 좋구나 하고 네네. 개인적으로 참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개인적 그걸 이제 아폄화되면서 그 또 맥락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회가 우리를 좀 허무에 몰아넣는 아,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프로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게 무의미하거나 그건 뭐 허무하거나 그런 건데 그걸 굳이 왜 그림을 그려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까? 저는 지혜롭지 못해요. 저는 정프로님한테 딱 한마디 드리고 예? 있습니다. 아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정프로님이 네. 하신 그 행동이 네. 정말 기독교적입니다. 아 제가요? 왜냐하면 아, 기독교적 인간이에요. 네. 아,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딱 맞아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정확하게 드러낸 질문을 하시고 네. 제가 하는 말을 정리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람의 태도,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분의 네. 태도에서 입장에서 질문하시고 논점을 읽으시는 거죠. 이것이 할렐루야. 네, 창세기 1장에 1장에 있는 네. 아, 신이 태초의 신이 천지를 아, 창조했다. 그렇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긍정한다. 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 말로 하면 네. 어떤 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거 세뇌가 아니냐, 네. 가스라이팅 아니냐 그러면서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종교 행사 교회 가라 그러고 그 참 세뇌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일요일에 쉬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일요일이 쉬는 날로 규정한 게 어딘가요? 그랬더니 유대 기독교입니다. 아. 주 7일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지만 네. 거기서는 15일마다 한 번씩 샤파투라고 해서 사람이 쉬는데 지상으로 악마가 올라와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일하는 존재, 노예가 아니라 네. 안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감상하고 즐기는 그것이 근원적인 존재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인간을 노동하는 짐승으로 여기지 말아라 선언한 가치, 그 가치가 유대 기독교적 가치거든요. 네. 그 가치에 입각해서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개가라고 한다고 비판하는 걸 보고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인 거죠. 근데 기독교 가치를 내면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신께서 쉬라고 했는데 왜 못 쉬게 하냐. 네. 아니, 옛날 조선 고려 신라 시대는 그 주칠도 없이 계속 일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네. 하급관리의 경우 10일에서 15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 때 앙샹 레짐, 프랑스 카톨릭하고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시민혁명을 일으켰을 부르주아지 혁명을 일으켰을 때 바꾸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 7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좀 잠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주 10일째로. 주 5일째로 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쉬니까. 근데 주 7일째? 아무리 앙샹 레짐으로 프랑스 카톨릭을 없애려고 해도 주 7일째는 없애지 못합니다. 네. 이게 이 세계가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 세계가 아주 심층에서 종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를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랑 함께 아주 또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교수님이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또 다음번에 정프로에 또 여러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좀 있으니까 함께 좀 해주시면. 코멘트는 원래 내 건데 본인이 하네.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네. 네, 거의 열렸어. 거의 갔잖아요. 네, 거의 기독교적 인간이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삶을 긍정하는 거와 부정하는 것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저는 오히려 네.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커리큘럼을 가지고. 네. 교수님이랑 한번 저희가 시간을 한번 잘 얘기해서 저희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에 관련된 그리고 저 시면 깊숙한 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오늘 김학철 교수님이셨고요. 역시 김학철 교수님도 저희와의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기대하면서 조만간 다시 만날 걸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